민선 7기 시민 정책 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부산의 첫 고가교인 자성고가교는 노후화로 시민 안전과 과도한 유지,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철거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8월 부산시 홈페이지 OK 1번가를 통해 1호 시민 제안으로 접수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철거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침체된 주변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